네, 발전합니다. 네, NH 스펙, 네, 28호. 네, 오늘 합병 승인이 나가지고 거래 재개가 됐죠. 이전 종가가 2230원이 기준가고요. 네, 상한가는 4460원, 하한가는 1115원. 장기간 거래 정지로 인해서 상한가, 하한가 변동폭이 200%, 50%고요. 총 가진 주식이 한 550주 정도 갖고 있고요. 한 500주 정도는 상장일 전후로 해가지고, 이 스펙 상장일 전후로 해가지고, 후로 해서 네, 매수를 했던 거고, 나머지 한 50주 정도는 네, 균등으로 받은 겁니다.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계좌가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균등 한 50주는 네, 그냥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좀더 들고 봐야겠죠. 합병법인이 네, C사이트라고 의류 ODM, OEM 관련 업체인데 니트류를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. 총 시가총액이 한 620억 정도 되고요. 총 합병 시가총액이죠. 네, 거래됐고요. 네, 2590원. 네, 시가고 고가가 2635원, 2640원, 70원. 네, 조금 고점을 높여줬으면 좋겠는데. 네, 일단 한 50주 정도 네, 이 정도 가격에 다 매도했고요. 네, 50주 정도 매도했으니까 17주씩이니까 한 70주 정도 되네요. 네. 70주, 7535, 35,000원. 수수료 2,000원씩 있었죠. 네, 2,000원씩 빼면은 한 25,000원 지금 익절한 거고, 나머지 495주는 내 네, 갖고 있는 거고, 보다 보니까는 K뱅크 주식이 되게 많네요. 네. 4주, 3주, 4주, 4주, 10, 한 15주 정도 되네요. 이거 K뱅크 상장 언제 하나? 네. 일단 나머지 500주 정도는 네, 당분간 보유할 것 같고요. 시간이 한 5분 정도 흘렀는데, 뭐 2600원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는 듯 보여지고요.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죠. 67만 3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고, 다들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죠. 스펙은 이렇게 합병 이슈가 있으면은, 이슈가 있을 때 조금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,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가게 가다가, 어느 순간, 뭐 합병 관련 이슈가 추천을 한다든가 뭔가 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. 꼭뭐 2,000원을 보장해 준다는 보장은 없고 합병 이슈가 악재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네, 보유할 거고요. 보유하고 추후에 한 3,000원 정도 넘으면은 한 절반 정도 털고 좀 지켜보고 혹시나 가격이 뭐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간다 그러면은 익절을 하고 털고 나와야겠죠. 네, 영상은 일단 뭐 기록용으로 찍은 거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급등이 나오거나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커뮤니티 댓글이나 네, 영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